서두르고 있어요. 아, 세종시에 있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부터. 예, 홍신자 선생님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예. 완전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 예. 이제 일찍 출발해야 우리 집 그분이 이제 내일 또 제주도 넘어가신다 그러죠. 예. 우리 빨리 서둘러 가야 오늘 만나고. 예. 식사나 같이 하고 그래 와야 안 되겠어요? 예. 출발합시다. 예. 여기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 얼마나 나와요? 도착 약 3시간 나오네요. 3시간? 예. 중간에 뭐 그래도 깜깜하니까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6시 20분이잖아요. 예. 7, 8, 9시 20분. 딱 10시 도착하게 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여기 미끄러우니까. 예. 아직 오늘은 새벽이라서. 근데 예. 지금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살짝에. 아, 이슬 새벽에 내리는 이슬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머리에 맞으니까 나는 저 눈인 줄 알고 착각했잖아요. 예. 비가 오는 것 같다. 비가요? 그런데요? 그렇지. 날씨 이상하지. 해가 안 뜨고. 예. 지금 7시 45분인데도 아직까지 깜깜해. 좀 예. 해가 완전히 안 떴어. 좀 손도 좀 씻고 그래 갑시다. 예. 지금이 시간이 9시 20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6시 출발해가지고 7, 8, 9, 3시간 왔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어둑어둑해요 날씨가. 예. 날씨가 흐리고요. 약간 안개도 좀 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신 선생님 몸살기는 어때요?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오늘 제주도에서 한번 뵙죠? 예. 오늘은 왜 가는 거예요?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홍신자 선생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셨죠? 큰 스승들을 많이 만나가면서 깨달음을 그 춤으로 승화시킨 그런 훌륭하신 분이시죠.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신선생님? 80 정도 되셨는 걸로 알고 있고. 80 정도인데, 아, 목소리 대단히 카랑카랑 하시던데요. 예. 이번에 영상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한 시간이면 도착하나요? 예. 오늘 이제 홍신자 선생님 뵙고서 이렇게 서시 올리겠습니다. 세종시로. 여기가 다 온 것 같은데? 예, 다 왔네요. 예, 한 예. 200m 지점인데 여기가 굉장히 세종로 저 처음 와봤어요. 국세청로라고 돼 있네 여기는. 예. 여기서 500m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뭐 공연차 오셨겠죠? 예.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여기 가 일단 마시고 오른쪽 예. 식사 간단히 예, 예. 합시다. 그렇지. 우리가 예, 그렇게. 예. 제가 잘한대. 아, 그래요? 예. 예. 신 선생님 가방 좀 들어드리. 아니, 이게 다 내 거예요. 여기 좀 가봐야 예. 돼요. 그럼 아까 그 가게 차에다 넣어놓을 걸 그랬나 보다. 아니, 여기 갔다 바로 가니까. 예, 예. 걷는 데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가십니까? 예, 예. 일하러 가요. 아, 진짜. 예, 이디야, 거기다. 아, 거기야. 예. 커피 나타나면 여기는 11시 돼요, 현재. 아, 그래요? 시간이 한 30분. 여기 이제 공연 때문에 이쪽에. 아니, 그 공연이 이제 앞으로 하는 거고. 보고만 할까요? 예.
잘 보이네. 그죠? 우리 홍신자 선생님, 정말 제가 한참 참 철 모를 때 엄청나게 존경하고 정말 책 보면서 따랐던 이 선생님이죠. 우리가 이제 공항이 청정원 내가 이제 제주도 가면 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뜰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뭐 가해 공양을 하니까 전부 대접도 못 해드리고 가위를 그냥 나눠 먹겠습니다. 저는 빵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신석도 선생님, 갈만 어떻게 드셔도 드세요. 이거 선생님 요거 드셔야 되는데. 내가 아까 먹은 거. 맛있어요. 제주도까지는 한 시간 하면 갔지. 한 시간 가지 않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만 도착할게요. 머릿속에 선생님 모습이, 선생님, 여기에도 왕성하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들이. 네. 우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멋있게 사시잖아요. 아주 프리하게.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가지시고요. 일단 사람은 생각도 자유롭고요. 우리의 삶 자체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올바른 자유가 아니겠나 싶어요. 한 곳에 집산하지 않고요. 정말 선생님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말 자유롭게 참 충분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아, 근데 이제 80이 된 선생님을 보면서 아, 선생님의 생각이 진짜 지금 현재 생각 정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자, 명상 속에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실까? 예,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순간을 놓치지 않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다 놓쳐버려. 그럼 다 지나간 거. 지나간 건 의미가 없죠. 선생님 제주도까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0분. 아유, 10분이라도 더 같이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뭐.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뭐해서 그렇게 그릇을 많이 갖고 오셨어? 그렇냐? 뭐 가득 되네. 나도 이제 오늘은 좀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예. 물통 하나 들고 왔잖아. 물통이야? 아, 너 왜 그 오만큼 다 갖고 왔네, 그릇이랑 그릇은? 예. 아, 나 이거 물 반박할 수만 가져가려면. 제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가져갔어요. 진짜요? 설거지에 있는 거. 그래요? 예. 아니 신선생, 내가 예. 어제 예. 검사했는데 소금물. 예. 소금물 그 사이에 양치를 몇 번 했어요? 양치요? 100번 소금을 했는데 이렇게 막 한 번에 많이 써? 예. 에이, 맞아는 거야. 예. 예? 소금물도 하나 함부로 안 버렸어 우리는. 예. 옛날에 말이라 쌀 하나 터내려가면 적가 쫓아가서 우리가 주소금 그랬단 말이라. 그거를 안 하더라도 이 소금물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 쓰면 안 된다는 거라. 예, 알았어요. 조금 한 방울만 딱 넣고 예. 양치해야지. 근데 두 모금을 넣으면 안 돼. 에이, 선생님, 그 악기가 뭐 하겠어요? 얼마나 아낀다고요?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오늘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더 이상 나그네는 안 하겠지만. 방금 당신이 소금을 염전해 가가지고 예. 한 오동해서 소금 어? 한 자루 얻어오든가 한 자루요? 한 자루 이거 내가 지켜 먹을 겁니다. 얼마나 남아있는가. 에?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예. 그니까 될수 있으면 이럴 때는 예. 잘못 건드리면 시끄럽다 이가. 맞아요. 똥도 똥더미 잘못 건드리면 똥 냄새만 나고 막 겁나 시끄럽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딱 조심하라 할 때는 조심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 이 말이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차 이거 뭐 차 언제나 뭐 얼마나 먹었다고 이거 완전 새 건데 이거 왜 들고 나왔어? 이거요? 이거 힘 자랑하러 지금 계곡에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어? 소 들고도 쫓아다녀 같은 거 어? 혹시 이 보라색 예. 이게 내 건데 이 예. 오렌지 색깔이에요. 혹시 예. 이걸로 선생님 양치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안 했죠? 예. 뭔가 이상하게 호수가루 하나 붙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신선생이 혹시 몰래 썼나 싶어갖고 진짜 이게 타고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조계종의 호복부에서 말입니다. 예. 출동해가지고 조사하러 나옵니다. 저 두 사람이 저거 어찌됐는 것이 조사 온다니까, 진짜. 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막, 뭐야. 수면 좀 딱 반납시켜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에? 묻지 말고요. 선생님, 이제 뭐, 성녀생활. 시도 안 되겠어요. 예. 아, 지금 현재 신부는 손님이잖아. 아, 동별은 벌써 초월했는데. 뭐. 그 겉모습만 손님이지.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좋네. 아이고, 손도 한번 해볼까. 이게, 이번에 나 기능 안 썼는데. 예. 아, 이번에 독감이라기보다는 몸살이. 예. 괜찮지가 않은데. 예. 유리했나봐. 그렇지 않은데? 네. 유리하시나봐. 그리고 유리해갖고 좋은 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예. 그건 뭐 대단한 모습이네. 예. 그걸로 인해서 수행이 된다고 얘기하겠네. 이거 한 반박스만 내가 담아야지. 선생님 요 앞전에 보니까 속단지도 큰 거 하나 들고 가네. 예. 힘이 좋아졌어. 그리고 지금 아궁이에 불 때놨어요. 내가 몸살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안 많겠어요, 선생님. 아, 이 사람이 말해라. 아, 이것도 뭐 안 돼. 못 들어. 선생님, 못 듭니다.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해라. 오늘 또, 막, 물방아지를 한번 봐. 미신이 가야지, 정신 차리라. 뿌린 입이라고 말을 계속해. 어? 아, 이 사람 말해라. 아, 나 참. 까발해. 선생님, 왜요? 선생님, 맞죠? 그거요? 네. 그 걸레 빨아놓고, 예. 내 걸레 가지고 한번 더 올게. 예. 조심히, 이렇게 무거운 거 내가 들고 가라고. 사람은 말이라. 위험한데, 나 어찌 건너뛰지, 물건 들고. 예. 아까 막 저기다 올려놓으세요. 예. 들고 있었어. 예. 건너뛰고, 예. 건너뛰어야 돼. 그 이제 이거 끝이라인데 더 먹을 거 없다이. 죽는 거 없어이. 그 고성에서 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집에 배추가 있긴 있는데. 이거 배추도 좀 먹어야지. 나는 이제 그 배추 하나 하고 이 빨간 거에다가 밥만 내가 떠가지고 이제 완전 철수했어. 아니 내가 갔다 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걸레도 안 빨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사이에? 뭐냐고 제가 설거지 안 갔었어. 설거지가 공장에 그걸 느려갖고 그렇게 잘 됐나 봅니다. 이래서 근무도 못 나니까 속도 그렇게 속도해가지고 속도선으로 하면 근무 죽는다고 여기다 올려놔요.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들고 갖고 저거라. 이게 빨간 바켓에다가 반하고 그리고 하나 영통에 끼고 이래. 언제 가서 가서 가는 거지? 물통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물통을 갖고 간단 말이야. 두 개 가지고 가라고? 물통을. 물통을 어떻게 신선을 다 갖고 가나? 우리 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내가 이거 알아서 먹고 갈게. 소쿠리도 줘, 소쿠리. 아, 이거 걸레 빨아가지고 가져가네요. 아, 걸레 소쿠리랑? 예. 그래요? 신선생님, 아직도 세수 안 했네. 예. 세수하고 오세요. 왜 우리가 세수한 건 힘들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소금을 가득 있잖아요. 가져오면 되겠네요. 양치질 할게. 선생님. 예. 소금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니야. 독채로 줬잖아. 독채로. 예. 에? 이제 독채로 줘놓고는 이제 와서 소금이 있니 없니? 예.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에이! 이 사람이 말이다. 아니, 우리 이제 한 1월달은 2월달 되면 양치질 안 할 건데. 헐 하나 없이 가면. 성수 안 가르치면 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예. 모르겠습니다. 소금 없으면 소금 폭발해 올게요. 소금 없으면 뭐. 신선생 그 저기 신선생 오줌 싸고 저 키에 키 하나 짊어지고 동네 가면은 소금 뿌려준다. 주소 옮긴다.
예, 그랬어요. 키 엎어줄 테니까 머리에다가. 예. 보름에, 이럴 보름쯤 내가 뭐 그때 소금 떨어지잖아. 예. 그럼 키를 하나 이제 머리에다 입고 말이야. 예. 동네를 가. 예. 그러면 얼굴 시뻘게 가면은. 예. 기분 나쁘다 하면 소금 뿌릴 거거든, 보면. 당신한테. 그럼 거기 어제 묻을 거란 말이지. 예. 그거 주워가지고 오라고. 에?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어? 예. 그, 아니, 우리 본선에서 보면은, 예.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없어. 맞아요. 근데 뭐가 부끄러워? 그 당시 당선... 공부하는 사람 맞아? 어? 아, 무튼이 있지. 아니, 그래도 원래 무아라는 거 알잖아, 무아. 예, 맞아요. 내가 없어요. 예. 근데 뭐가 부끄러워? 이 사람이 말이나! 아, 선생님 참으세요. 왜 이랬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 무엇을 못해? 어? 알았어요. 예, 선생님 화작하는 줄 알게요. 그 딱발도 하러 동네방네 다니고 말이나, 그런 짓을 다 하잖아. 예. 근데 뭐, 먹을 거 없으면 딱발도 하러 가고 예. 말이나, 어? 예. 그 소금이 없으면 소금도 얻으러 가고, 그래 해야 돼. 그 동네방에 다니면서 예, 아무튼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예.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 신선생은 말이야 바로 딱 쥐고 가슴에 품고 예.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너무 배고파요 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라고 예. 그럼 나는 딱 아주 막 목청이 우렁차게 말이라 마하만야 바람인다 신경 이렇게 있잖아 예. 나 연불 하면 되잖아 예. 사람들 둔다니까 진짜 둘란가요? 가볼래요? 진짜 경험해볼래요? 아 이제 가야겠다. 아유. 이제 이제 들어가시지요. 네, 나 이제 가야 돼요. 예, 나머지는 제가 알았어. 뭐 오세요? 예. 아, 아유.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신선생 신선생 공부가 보통 이런 게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